선발 투수 장현식이 5와 3분의 2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지만 9회 석점을 허용하며 역전패했습니다. 이어지는 두산베어스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이재학이 유희관을 상대로 4년 연속 10승에 도전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재학은 이번 시즌 두 차례 구원 등판을 포함한 22경기에서 9승 4패 평균 자책점 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구가 흔들리면서 많은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요. 지난 등판이었던 9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타선의 지원 속에 승리를 기록했지만 5이닝 동안 5실점 하는 등 그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5월 31일 안방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했습니다. 당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아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어수선한 수비 속에 넉점을 내주며 선발승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재학은 지난 등판 이후 6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마운드에 오릅니다. 이재학은 이번 시즌 긴 휴식을 취했을 때 위력적인 투구를 펼쳐줬는데요. 장타 허용이 크게 줄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재학이 안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두산 선발 유희관은 이번 시즌 27경기에서 15승 5패 평균 자책점 4.4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득점 지원 속에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다소 좋지 않은데요. 특히 장타 허용이 크게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몸에 맞는 볼 3개를 내주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제구마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등판이었던 1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는 5이닝 6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 다이노스와는 마산구장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쳐 1패 평균 자책점 4.80에 머물렀습니다. 6월 2일 경기에서는 7과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후퇴했지만 최근 맞대결이었던 7월 13일 경기에서 7과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 타선에서는 홈런 2개를 쏘아올린 김성욱과 함께 나성범, 지석훈이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유희관이 유독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홈 경기에 비해 안타와 장타를 많이 내주며 많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에서의 기회 또한 살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경기 후반의 기억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정규 시즌 최종전이 펼쳐집니다.